안녕하세요. 머리 여는 숑이입니다. 오늘은 거지 좋은 헤어도 묶으면서 올림머리 해볼게요. 반묶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리 묶기 전에 잔머리 많으시면 왁스 소량 바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묶을 땐 단단하게 묶어주시면서 끝을 쏙 빼주시면 돼요. 최대한 묶을 만큼 묶은 다음 끝을 작게 빼주시면 돼요. 너무 크게 빼주시면 모양 만들 때 힘드실 수도 있어요. 밑에 남은 머리는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묶고 남은 머리와 합쳐서 묶어주시면 돼요. 묶는 위치는 반묶음 묶은 위치를 생각하셔서 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끝을 작게 쏙 빼주시면 돼요. 이제 밑에 남은 머리는 그대로 올려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합쳐서 이제 묶어주시면 되고요. 묶을 때는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모양 만들 때 편하실 거예요. 단단하게 고정해주시면서 끝을 작게 쏙 빼주시면 돼요. 이제 남은 머리가 길다면 저처럼 한 바퀴 돌려주셔서 중핀으로 두피 가까이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가 짧다면 전체 머리 그냥 모아서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제 머리 벌려서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모양 만들 때는 저는 머리를 나눠주면서 약간 찢듯이 벌리면서 모양 만들었어요. 이제 유핀 준비해주세요. 중핀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두피 가까이 이렇게 약간 벌어진 곳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뭉쳐있는 모양보다 저는 이쁠 것 같아서 유핀으로 해줬는데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방법만 보시고 원하시는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로 스프레이로 잔머리 정리해서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사 때 응용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쉽고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